그런 것 같아요. 교회와 앞으로 제가 이제 그 온라인도 그런 개념으로 온라인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 시, 음악, 그림 이런 걸다 종합해서 사람들이 그 안에 이제는 뭐냐면 교회가 예전에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으로 가는 도구가 이제 예술적 콘텐츠가 됐어요. 그림을 통해서도 말씀을 볼수 있잖아요. 시를 통해서도 말씀을 볼수 있고 또 우리 찬양, 음악을 통해서도 말씀으로 갈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 예술의 양평은 문화 예술의 도시 아닙니까? 맞죠? 예, 문화 예술의 도시인데 우리 교회가 그냥 고루한 풍습에 따라 만든 우리도 그런 문화 예술 인재들을 모셔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참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 시간 되면 뭐 자주 오시죠? 그죠? 네, 좋습니다. 네. 동생은 주일에 와서 봉사하고 누나는 수요일에 와서 봉사하고. 네,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주중에 감사한 우리 을치를 위해서 온것 중에 아직도 저를 못 잊어서 잠깐 뭐 우리 다른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갔는데 감사원금을 하시더라. 우리 단석교회 감사원금을 하셨어요. 우리 문치순 집사님이라고 제 사택 바로 옆에 사시는 분인데 아들 김남형 아들인데 이제 내가 나중에 집사님 드릴 텐데 나중에 기억나시면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죠. 애굽으로 누가 피했냐면 하나님의 아들. 자,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도망을 다녔다 그랬어요. 도망을 다녔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은 안 다녀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망을 다녔다 이 말이에요. 애굽을 갔어요. 근데 이제 다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또 꿈으로 나타나서 요셉에게 뭐라 그러냐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다시 어디로 가라냐면 도망가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갔는데 다시 어디로 돌아가래?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얘기했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서 요셉이 얼마나 고단해요. 또 일어나서 아기들을 데리고 또 가야 돼. 얼마나 힘들어.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을 한다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데리고 가는데 아켈라오는 이 헤롯의 세 아들이 있어요. 헤롯의 세 아들 안티파스, 아켈라오, 빌립인데 다 아케요. 아버지 닮았어요. 특히 아켈라오도 엄청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자기들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가 이제 거의 뭐 수도에 가깝고 하니까 가면 어떻게 해요? 피해를 입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아주 촌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어디냐? 나사렛은 사실은 누가 태어난 곳이냐면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촌놈이며 촌남 여자가 이제 만나서 결혼했는데 다시 유대 베들레헴으로 못 가고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간 거예요. 그 나사렛이 얼마나 오지냐면 빌립이 그러잖아요. 빌립과 나다나엘을 얘기할 때 빌립이 예수님이랑 메시아가 있어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 뭐가 나오니?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나와? 완전히 무시당할 정도로 낙후된 곳이고 미개발 지역이고 깡촌이에요, 깡촌. 그런 곳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이 동네에 누가 살죠? 여러분, 이 동네에 누가 살죠? 제가 단성이를 봤더니 단성이라는 게두 개의 마을의 이름이 합쳐서 단성이더라고요. 송성리하고, 예, 손석정이라고 이렇게 유명한 동네고, 또 하나, 단자가 뭐 들어가는 동네가 있던데, 막 유래를 찾아봤는데 막 없어요. 그래서 엄청 뒤져봤을 때 두개 마을
한 자씩 따라갖고 단석이 들어가, 단석. 근데 이 단석이 딱 보니까 불굴 단자더라고. 불굴 단자. 단석리가 불굴 단자. 그러니까 뭐냐면, 붉은 돌.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뭐랄까요. 일편단심. 아마 이쪽이 그 일제시대 때도 격전지고 막 그랬었나 봐요. 그런 동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단성리에 누가 사냐? 자, 나사렛에 누가 사냐? 나사렛에 이제 누가 살게 됐어요? 이제 이전에 오는, 호족해 오는, 입적해 오는 하나님의 아들 있죠.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원래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낙후된 곳이 어디냐? 나사렛이에요. 아주 촌동네예요, 이 동네. 그러니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동네에 이 동네가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지금은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전 세계 사람들이 나사렛 뭐 이런 사람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시골의 촌동네가 이제 세계의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유명하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그 동네 사는 사람, 그 동네 사는 한 사람, 그 동네 사는 연약한 아기 하나 때문에. 나사렛 누가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때문에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가 엄청나게 유명해지게 된 거예요. 단성리에 누가 살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이제 단성리도 이제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 그런 공간이 될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누굴 쫓아가면 되냐면, 보세요. 예수님이 사는 나사렛 예수라고 이름을 명할 정도로 나사렛이 유명해졌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면 우리 이 단성리도 유명해지겠죠, 그죠? 아주 유명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유명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올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곳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 오늘 보면 이제 요셉이 이런 아기가 21절에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런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에 이어 유대 임금의 명을 듣고 거기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자, 보세요. 처음에 도망 다녔죠. 이제는 두 번째. 이제는 뭐가 있어요? 처음에는 도망 다니다가 이제는 뭐예요? 무서워. 무서워. 그리고 여기서는 왕이 누구였어요? 헤롯이었죠? 헤롯. 여기는 그 아들 누구예요? 아켈라오. 자, 계속 보면은 아켈라오가 있으나 헤롯이 있으나 이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인 권력자예요. 능력자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 반대 사람들, 반대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모는 무서워하고 도망다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천군 천사 불러서 박살을 내주세요. 이름만 불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만 되는군요. 젊어서 열기가 있어서. 그죠? 우리가 왜 우리가 그럼 모욕을 당해야 돼요? 왜 우리가 도망 다녀야 돼요? 왜 우리가 무서워해야 돼요? 당당하게 맞서 싸워 이깁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그래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요셉, 하나님의 아들을 데리고 있는 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 근데 거기 가면은 어떻게 해? 고통당할 것 같아. 누가? 이 메시아. 도망 다니는 거.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는 거. 자,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요셉과 마리아의 삶은 자기 삶이 있어, 이제 없어요. 두 부부의 삶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렇죠? 이제 두 부부는 자기 삶은 없어진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이제 자기 삶의 영역에서 자기 삶의 영역에서 이제는 자기 자신이 빠진 거예요. 항상 누가 꿈에 누가 얘기해요? 천사가서 얘기해요.
앉아있어 있죠. 지금 차나 있죠. 그죠? 그럼 그 당시에는 걸어 다녀야 돼. 산모, 아직 애를 저슬리고 있는데 그 산모 데리고. 마리아가 몸집이 좋았을까요? 얼마나 몸무게가 좋아. 아주 궁핍, 팔뚝 궁핍한 사람들인데 그 데리고 다녀. 이제 뭐냐면, 보세요. 이들은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 인생이 없어요. 자식이 돼. 오직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이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 삶의 내용이 뭐냐? 도망다니고 무서워하고 그래서 피해 다니는 그게 그들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이런 모습이라고. 힘 있는데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힘 있으니까 가서 쥐어받고 싶고 때려주고 싶고. 근데 뭐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는 이제 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게 뭐냐?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이 이제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가 없는 거예요. 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제가 어제도 여기 양평 왔었어요. 목사님들이 또 불러서 고기도 먹이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산정교회, 신정교회 거기 가서 또 초청해서 오는데, 제가 어제 그리고 보겠어요. 처음에는요, 와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와 잘했다, 와 좋다, 와 나한테 딱 맞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한 분밖에 안 되는데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양평 와. 조사님 빨리 우리 부흥시켜서 같이 사역하자. 양평 와. 이렇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아까도 둘이서 밥 먹고 나서, 목사님 이거 다 사진 찍어야 돼요. 막 이렇게. 너무 노을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물론 자연 경치도 아름답지만 우리 성로님들도 너무 좋고 너무 이제 저한테 맞는 옷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순종을 딱 하면,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왜 그 부인 말을 들어도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나온다고? 떡이 나옵니다. 떡. 안식자 잘 들으세요. 부인 말 잘 들으세요. 자다가도 떡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겉으로 보기에, 일견서 겉으로 보기에는 도망다니고 무서워 그러지만 사실은 그게 가장 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그 고생했잖아요. 그 고생했지만 지금은 그들이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되어서, 카톨릭에서는 뭐 그걸 그들을 성인, 신의 경위까지 올려나는 그런 욕심을 부렸지만, 적어도 뭐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것 때문에 그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임마누엘의 역사를 보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아켈라오나 헤봇이나 세상은 이래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의 방법은 세상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짓밟기를 좋아하고 없애기를 좋아하고 멸시하기를 좋아하고 이게 세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아, 왜 저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잠잠히 세상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세상을 무너뜨리도록. 이들은 다 어떻게 돼요? 이들은 다 나중에 심판받았겠죠. 지금 지옥불에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있는데 그 삶의 여정을 지금 오늘도 우리는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하나님 요셉이나 마리아나 주의 뜻대로 사는 삶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민감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이고 그게 임마누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나사렛이라는 사람. 여러분 여기 사실 선지자 누가 얘기하는지 구약성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선지자로가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미가서도 나오고 여러 선지자들이 얘기한, 종합적으로 얘기해 볼 때 이 사람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의를 하시면 이루어. 자,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이 뭔데 도대체? 자,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이런 거예요. 이 나사렛 사람이 뭔데? 뭐가 나사렛 사람인데? 나사렛 사람이 어떤 의미인데? 이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거를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큰 도시예요? 화려한 도시예요? 아니면 보잘것없는 도시예요? 아주 보잘것없는 도시죠. 그러니까 보니까 보잘것없는 도시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보내고 있다는 거고. 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태어나셨어요? 왕궁이 아니라 어디래요? 마구가. 마구, 말구유. 보세요. 말구유와 똑같은 그런 비슷한 위치예요. 자. 자,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자, 마구가. 또는 말구유 또는 어디요? 나사렛. 다 어디예요? 다 약한 곳이에요. 다 보잘것없는 곳이에요. 다 사람들이 멸시하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거기를 거기에 가기 싫어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곳이 바로 여기에요. 여기로 가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주변부라 주변 또는 소자 작은 자 주변 소자 이런 변박 멸시받는 곳 여기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래서 이 변박에서 이제 점점점 어디로 가요? 이 변박에서 점점점 어디로 가냐? 이렇게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라면 여기 원래 도시 예루살렘이라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점점점점 나중에 어디로 가요?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하고 고통받고 연약하고 작고 보잘것없고 장애를 가지고 연로하고 이런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곳에 계신 곳이 아니라 작고 연약한 곳에서 거기서 예수 운동, 예수 제자 운동이 벌어지면서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죠? 약한 자를 들어서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지한 자를 들어서서 똑똑한 자를 무능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중앙에 있는 사람이 그때부터 뭐예요? 거들떠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기저귀 켜고 막 하니까 어때? 그때부터 중앙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 들어 누굴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고개 들어 누굴 보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 저런 것들이 다 있어.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 자기들이 저들 죽여야겠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뭔가 있나 보다. 고개 숙이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 변방에 있는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변방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는 그랬지는 않았겠지만 혹시 누가 단석교회를 멸시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 그는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누가 감히 이 하나님의 뒷값주고 성전에 대하여 작다고 연약하다고 얼마 보이지 않는다고 누가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할렐루야.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여기에도 그분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더 그분이 이런 거룩한 편견이 계세요. 거룩한 편견. 그분은 가난한 자와 함께 하세요. 그분은 연약한 자와 함께 하세요. 왜? 있는 자, 힘 있는 자는 그분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래서 그분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아프고
가장 상하고 그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한다. 왜?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있는 자들이 보고 부러워해서 자기들도 겸손하면 거기에 달라붙을 것이고 교만하면 뭐예요? 와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자리까지 왔어요. 그러나 그중에 나다니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뭐예요? 가말리엘 그 사람도 힘이 있었지만 당신이 밤에 와서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나중에 그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되잖아요. 겸손한 사람은 가난한 자들을 보고 같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 속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대적하고 싸우려고 하고 무시하고. 여러분이 저를 기대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목사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교만해 보이죠? 대단히 심각하게. 시간이 가면 전에 이래요. 난 자신감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안에 교만이에요. 조금 이렇게 교만합니까? 아, 약간 그런 것 같다고 얘기해요. 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 단석교회를 충성스레 섬기라고 했죠. 작거나 크거나 약하거나 크거나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길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 우리가 뭐예요? 도망다닐 때도 있었어요. 어떨 때 너무 힘들 때도 있었어요. 저는 이해해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계절과 시절이 있었다는 거 이해해요. 근데 여러분 이겼어요. 할렐루야. 승리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승리의 열매들을 하나님 세우시고 만들어 가시고 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 똑같이 하면 그런 뭐 똑같은 사람들 어떻게 돼? 우리는 반대로 관용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나사렛 예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세계에서 유명한 마을이 된 거죠. 단석교회, 단석, 이 단석리도, 우리 단석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의 내용을 보여주는 교회에서 와, 바로 그 역사. 뭐 이미 시찰이나 노회에서 우리 단석교회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나팔 불러 다니거든요. 자랑하고 다니고. 그죠? 잘 알죠? 다 알고 있어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근데 기도해 줄 것이고, 그 역사는 우리 역사.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시작인 그 시작이 놀란 역사를 우리 가운데 세우고 만들어 갈 것입니다. 짧게 저희 비전을 얘기한다면, 저희 단석교회에서 음악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도 되게 유명하지만 제가 가르친 제자 중에 또 유명한 친구 하나 있어요. 빈필이라고 하는 전 세계 제일 유명한 악단의 연주자로 있다가 귀국했던 친구 있어요. 그런 친구, 또 그 친구 독실한 신앙이니까. 또 제가 아는 분에 화가가 계세요. 전시회도 하고 문화 예술로 사람들이 와서 음악회로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서 그것이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그 아름다운 역사. 이제 그 풍성한 하나님 만들어준 그 예술의 그 아름다움. 그 아름다운 시와 소설과 음악과 미술과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만나고. 조금씩 제가 인문학,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내년 정도에 인문학 강의를 할 거예요. 철학 강의. 제가 여러 철학을 조금 알고 있는데 불교 철학도 제가 해봤거든요. 불교적으로 누가 얘기해도 저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제가 저만큼 불교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 뭐 이렇게 절에 들어가면 산문이 있고 그다음에 탑이 있고 뭐가 있고 왜 그런지 제가 다 공부했거든요. 불교를 이겨내려 공부한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철학이니까 우리가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성격 어마어마하죠. 제가 주일날
일하느라고 힘들긴 했지만 우리 집사님들의 이야기도 제가 은혜 받았잖아요. 농사가 성교입니다. 할렐루야! 농사가 성교입니다. 우리 그 온라인 성도들이 어제까지 61명이더라고요. 우리가 작지만 그 우리가 생산을 하죠. 남는 거예요. 우리 온라인 성도 주소 올리세요. 주소 저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그거를 잡수시고 감동되게 안 감동되겠어요. 그거 먹을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안 기도해 주셨어요.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지체다. 그렇게 그것이 저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는 점점 여기 단성리에만 머문 교회가 아니라 이 인터넷을 통해서 어디로요? 서울로, 이천으로, 부산까지 많은 사람들이 아는 그런 유명한 그런. 그래서 우리가 배추를 하나를 딱 보는데 배추에다가 어떻게 해요? 단성교회에서 볼 때 그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주 예수님을 그냥 그 배추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배추가 성경 말씀으로 함께하는 거. 할렐루야. 그게 바로 뭐예요? 선교죠. 그게 바로 몰라요? 전도죠. 그래서 전도는 우리 여기서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배추를 통해서 쪽파를 통해서 쪽파 전도, 배추 전도. 또 멋있었죠? 이게 생각하면 엄청나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그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 그래서 우리 여기서도 선교하는 거예요. 해외 나가서만 선교하는 게 아니고 선교 비로만 선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뭐예요? 땅을 잃으면서 그런 역사를 이루는 그런 우리 길을 가는 그런 행복하고 즐거운 단석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힘들지만 우리 길을 묵묵히 걸어 하나님 놀란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역사에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로우스로 도망다녔던 이제는 또 아켈라오가 힘들게 해서 또 무서워 두려워서